못 들은 걸로 할게요. 슬프네요. 용기 내서 한 말이 이렇게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게. 오빠! 오래 기다렸지.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. 근데 나 오늘 기분 진짜 좋다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자기랑 우리 오빠랑 이렇게 같이 있고. 근데 우리 오빠 군대 가면 어떡하지? 오빠도 군대 가면 아저씨 돼서 돌아오겠지? 그러면 막 이제 애들이 안 놀아주고 내가 혼자 다 놀아줘야 되고 막 군대 얘기하고 군대 축구 얘기하고 나 축구에 관심도 없는데 계속 축구 얘기만 하고 막 걸그룹 누가 어떻다더니 나도 이제 덜 좋아하겠지? 근데 내가 계속 오빠 놀아줘야 되잖아. 안 그러면 오빠 친구도 없고 복학생들 내 친구들이 다 싫어한단 말이야. 말투도 이상하다고. 근데 내가 군대 말투도 이상하다.